에스겔 20장 1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라.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1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반여. 본문은 주전 591년 느부갓네살 제7년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물으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시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말씀하여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우상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시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족속들에게 영광되이 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광되이 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